자, 오늘은 예고 없는 먹쇼, 먹방, 감탄 떡볶이인데요. 유튜브에서 한번 봤다가 너무 많이 시켰네. 하루 종일 굶어서. 옛날 그 맛있게 먹었던 떡볶이 맛이 나는 것 같아. 그때 저 소리는 뭔지. 이건 무슨 허브 떡볶이, 허브 탕수육이래요. 누가 또 시비를 거네요. 탕수육인데 맛이 좀 독특하긴 하다. 많이 아프고 나서는 아프고 나서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박상호라를 어떻게 처단할까요? 안티인 건 100%인데. 안티인 건 100%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채팅을 딱한번 하면 아 쟤는 100% 안티구나 100% 안티구나 새우, 오징어. 내가 아 저기 뭐야 고구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고구마인가? 간장에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길게 튀기기도 하나? 오징어인데? 악플러들 닉네임 공개 가능한가요? 뭔가요, 갑자기. 튀김은 안 시켜도 됐을 것 같은데. 안티들이 그런다네요. 제보 채널에 따르면 유신이 먹쇼 하다가 먹음 소리 내면은 들킬 거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후원 미션 아니면 먹음 소리를 안 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티들이 참 별것까지 다 신경 써주죠. 곧 고소당할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아주 이제
유신이 의심받을까봐 걱정까지 해주셔. 한심한 작자들. 이 귀한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유신 뭐 먹나? 유신 뭐 하나? 아, 저 소리를 어떡하지? 저 소리가 날 때 관리사무소 얘기할 거 아니야. 야, 탕수육을 간장에 찍어 먹군. 아, 오늘은 사이다입니다. 아, 콜라하고 같이 주문을 했는데 콜라는 다 먹고 사이다 다 먹으면 이제 주문을 해야지. 떡볶이에서 옛날 어렸을 때 할머니 떡볶이에서 먹었던 맛이 좀 나는 것 같아. 그 할머니 떡볶이는 파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떡만. 오뎅도 없었어. 그냥 떡만. 그냥 저기 떡볶이에다가 설탕 맞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해서. 다른 양념 전혀 없이 그냥. 김성용 씨가 또 죽음의 문턱을 또. 왜 한 치 앞도 어긋나지 않고 다 적발이 될까요? 첩보에 따르면 안티들이 왜 다른 BJ들은 음식을 유튜버들은 잘 보이게 하는데 왜 유신은 안 보이게 하고 먹느냐. 이건 먹쇼 그 후원 미션이 아니잖아요. 나는 후원 미션 아니면 먹음소리도 안 내고 그 그릇도 안 해요. 왜냐면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냥 먹는. 지난주 금요일날 때는 놓을 그릇이 없었어요. 그릇이 감자탕 대짜인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놓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뼈 담을 그릇도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먹쇼를 항상 혼자 하다 보니까 대용량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세 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작은 그릇에다가 먹었잖아요. 작은 그릇에다가. 안티들 신났어. 이제 경찰서에서 부름받을 생각을 하니까 아주 신나가지고. 아이고야, 너무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튀김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본 배달 금액이 있으니까. 먹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가격 물어보는 사람, 자꾸 질문하는 사람. 나중에 악플러 잡았을 때 그 악플러들이 조사 받을 때 그 조서가 다 있거든요. 떼보면 뭐라고 말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아이구야. 아니,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후원 미션도 아니고 내가 사서 하루 종일 안 먹었으니까 방송하려면 먹어야 되니까 시켜서 먹는 건데 정성을 다해서 내가 보기에는 사이코패스 같아. 악플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아 성의 없이 하는 거면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정상인하고는 사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들은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익명에 숨어서 누구 까고 욕하고 하니까 막 무슨 전지전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익명성에 숨어서 뒤에서 까고 있는 거 아니야. 당당하면 실명으로 하든가. 절대 실명으로 활동 안 할걸요. 익명의 뒤에 숨어가지고 졸라 센 척하면서 맛은 좋은데 너무 많이 시켰어.
오늘 방송하면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나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나는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끝날 수도 있고. 오늘은 일단 어떻게든 방송을 하자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송을 시작해서 월요일 날은 30분 만에 실패했고, 아플러들이 한명한명 죗값을 받으면 좀 풀릴 것 같긴 해요. 제 증상들이. 이리님도 투머치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리리님 주변에 대화할 때 대부분 저기 강아지 얘기하죠. 그게 습관이에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면 자기 얘기. 자기 얘기를 하고 사람이 먼저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다 반려동물 이쁘고 귀엽고 한데, 리리님 맨날 대화가 쓰리한테 물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안티지 그럽니다. 야, 이제 리리님을 까기 시작하는구나. 안찌들의 방식은 다 똑같아요. 예측 가능한. 제가 먹돌이 그 급발진 사건으로 이제 안 본다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막 먹돌이 띄우는 거 보세요. 근데도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 또 까요. 짠돌이 매달 촛불집회 때마다 참여했었는데 모르거든. 촛불집회를 안 보니까. 야, 짠돌이는 유신 손절했다. 그래서 짠돌이 나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짠돌이도 역시. 그러니까 왜 지들 편이 주는지를 몰라. 유신이 잘해서 유신 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신은 변함이 없어요. 유신의 무슨 뭐 애청자가 갑자기 급상승한다든가 그런 현상은 없거든요. 맨날 똑같은 방식이니까. 유신만 까거나 유신만 욕하면 다 영웅이야, 히어로고. 근데 안 하면 또 까. 에이유 장기용 방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깠다가 갑자기 또 찬양했다가 깠다가 찬양했다가. 얼마 전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 막 추앙하고 막 방송 열면은 막 가가지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또 뒤틀려지니까 막 욕하고. 어떻게 조금도 예측이 그냥 4년이 됐는데 방식이 AU 장기용 따르는 애들이 뭐그 방에서 하는 애들이 다 유사하지만. 나중에 그 방에 4년의 역사를 딱 전시하면 정말 제정신으로 못볼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AU 장기용 똑같은 사람인데, 4년 동안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 편이고, 자기한테 뭔가 쓴소리 하거나,
안 좋은 얘기하면은 적이고 간단해. 걔네들의 방식은 자기한테 정보 주고 자료 주고 정보나 이런 자료 같은 거 주면은 아유 누구님 누구님 그러다가 자료 안 주고 이제 뒤돌아서 가지고 아, 돈도 심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AU 장기용 아들 사건이거든요. 아들 사진. 저는 AU 장기용이 다른 사람, 저 포함해서 다른 사람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유포하고 다 해놓고는 지 아들 사진, 카톡 사진, 프로필에 걸어놔가지고, 그거 공개되니까 난리 나가지고. 아주 막 장난이 아니었대요. 자기 아들 그 단톡 사진이 유출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아. 자기 가족은 중요하고 자기 자식은 중요하면서 다른 사람은 조카, 어머니 뭐다 얘기하면서 패드립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밖에 비 온다, 눈 온다. 이게 우박이야 뭐야? 바람이 좀 심하게 부는 날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오, 여기는 눈이 오네요. 한방눈이. 한방눈이. 야, 하필이면 또 내일 고향 가야 되는데. 계속 나요. 근데 이거는 관리사무소로 얘기해도 소리 날때 불러야지. 소리 안날때 불러봐야 이게 어수선한 소리인지를 어떻게. 저는 지금 화재경보기로 보거든요. 아, 화재경보기. 그 우리가 막그 저기 밖에 있는 데서 경보기 울렸을 때 같이 울리는 거잖아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아, 배불러. 너무 배불러. 하여튼 가장 아이러니한 게 AU. 아니 미국 가서 먹고 살만 하다는데 왜 한국에 있는 일을 관여하면서? 제가 저기 저 단톡방 하기 전에 우리 방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데이비드 오하고 둘이. 맨날 이상한 채팅하고 그래서 강퇴를 했더니 거기에 악함정을 했는지 외국에 갔으면 외국의 생활에 충실을 해야지 왜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AU 장기용을 담지 말아야 될 텐데. 하도 오래 누워 있었더니 목이 아파요. 파스 붙였는데 샤워하면서 뗐는데 샤워하기 전에 하도 누워 있었더니 윙 소리 얘기는 그만하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바람 많이 부는 날에 나다가 안 나다 한다고 얘기했으면 그만하세요 이제. 예? 그만 제가 투머치 싫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얘기는 짧고 굵게. 짧고 굵게. 그리고 단톡방에서 라그랑주님도 투머치입니다. 불필요한 얘기하시는 분들. 집에서 놀지 말고 방송이라도 하면 돈벌이는 될 텐데요. 지속적으로 아주. 누가 봐도 안티. 라그랑주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안색이 좋으신데 푹 쉬셨나 봅니다. 아파서 방송 못한 게 쉬는 겁니까? 쟤는 왜 자꾸 들락날락거려? 예전에 왓더맨이 잘 잡았는데. 왓더맨이 저렇게 들락날락거리는 애들 기가 막히게 잡아냈거든요. 저는 투머치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 예, 누가 봐도 걱정해 주는 말이 아닌데, 자기는 걱정해 준다고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누가 봐도 걱정해 주는 말이 아닌데, 걱정해. 왓더맨이 저런 거 잡아내는 건 잘하는데, 또 다른 분들이 또 싫어해서 매니저 주는 거를. 저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요. 들락거리거나 테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아, 저도 진짜 그냥 대충대충 살고 싶은데,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는 짓을 보면 딱 걸려. 걸리는데 또 보이는 거를 안 보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우. 제가 연초에 단톡방을 다 풀어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쉽게 안 바뀌는데. 사람이 쉽게 안 바뀌는데 왜 맨날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기회를 주는지. 어제 이제 미용실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지긴 했는데 별 티가 안 나잖아요. 어제 미용실 갔다 와서, 아, 그래도 미용실 갔다 온 값이 있는데 방송을 해야지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미용실은 이제 미리 예약을 또 옮겼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약을 한번 옮겼었던데 시간이 없어. 오늘은 아예 시간이 없고 꽉차 있어가지고 그 몸에 뭐 예, 머리만 감으려고 했더니 또 식은땀 흘려가지고 냄새 날것 같아서 샤워하고 바로 이제 가까운 데 있으니까 내려가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서 눈 감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참, 뭐늘 얘기하지만 먹고 살기 힘듭니다. 방송을 안 하는데도 그렇게 24시간 까대고 욕하고. 자, 그 걔네들 어머니 아버지를 좀 뵙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방송을 안 하면. 딴 방송도 보고 좀 딴짓도 할 만한데 하루 종일 저를 욕하더라고요. 방송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고 하면 한다고 욕하고 진짜 악플러들은 소재가 떨어질 일이 없는 것 같아. 방송 안 하면 안 한다고 까고 응? 하면 한다고 까고 어떻게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 타고난 것 같아. 악플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방송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냥 하루 종일 까요.
아이고야. 배부릅니다요. 어묵은 그 추운 날 길거리에서 먹는 어묵 맛은 쉽게 안 나. 맛있는데. 자, 배부르니까 이거 조금만 더 먹고 나머지는 나중에 먹든가. 요즘은 조스가 많이 줄었어. 예전엔 조스 떡볶이가 많았었는데. 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감탄 떡볶이, 배고파서 먹는 먹방. 배부르다. 이제 달달한 믹스커피 한잔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먹쇼 먹방, 끝!